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오늘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오늘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일본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은 북동진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 특히 오늘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